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 와보기는 처음이에요.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두분안 적이시고 보니까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이곳에서 아유, 새 좋다. 도전을 잡고 독일과 네.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신 독일.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저요, 만 23. 23세, 만 23세 가셔서 네. 얼마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지금까지 하면은 48년이죠. 1970년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150명의 간호사들, 양경희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남매 맞다리였던 경희 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돕겠다며 낯설고 먼 길을 나섰던 거죠. 다시 돌아오기까지 꼬박 40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독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처음에 알았을 때 당신 한국 음식 맛있었어? 맛없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불고기 뭐 잡채도 많이 했었어요. 잡채, 김치도 밥, 볶음밥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좋은 거 흘러도 다시 한번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게 음식이었다는데요. 특히 김치를 먹을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고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김치 대신 만들어 먹던 게 바로 이 음식이었다는데요. 사와그라 할 거야 하면 저기 다리로 발로 밟았어요. 발로 이렇게 했어요. 발로 발로 밟았어요. 그냥 큰통에서 아. 발로 했어요.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이 음식은 소시지나 고기를 먹을 때늘 곁들여 먹던 일종의 독일식 김치입니다. 이게 네, 양배추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그럼? 사워크라우트. 사우크라우트. 예. 여기에 고춧가루와 마늘만 넣고 버무리면 한국 김치맛 비슷하게 나곤 했다는데요. 얼마나 김치가 그걸로 담고 싶었으면 김치찌개를 끓여 먹기도 김치는 했답니다. 고향이요, 내 생명 같은 거예요. 근무 끝나면은 이제 옆에 방에 아니면은 같은 층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아니면은 부엌이 공동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끓여요. 그럼 애들이 전부 몰려와요. 그래서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김치를 먹어야 하루 살아갈 힘이 생기곤 했다죠. 네,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보니까요, 독특한 진한 맛이 딱 들어오네요. 가셔서 이것으로 향수를 달리셨다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이 맛이 고향이고 가족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독일에서 맺은 새로운 인연들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서 멀지 않은데 거기 모처럼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쫓아갔는데 거기가 좀 멋있는 데였어요. 감히 혼자는 엄두도 못 내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가서 이제 앉자마자 우리 남편이 오더라고요. 손좀 같이 추실까요? 하고 정중하게 손 상에다 딱 대면서 인사하면서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저 아직도 이쁘죠. 첫눈에 반한 작고 예쁜 아가씨는 그가